청취자 여러분의 사연을 받습니다. 민트골뱅이칸.kr mint@khan.kr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안녕들 하십니까? 연예는 박하수다. 김문석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은경입니다. 안녕들 하십니까? 하경원입니다. 네. 따라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네, 김만나로. 김만나로 가기 전에 오늘은 시간이 없습니다. 침묵이 네. 흐르면 네. 바로 김만나로 가나요? 김만나로 가기 전에 오늘은 아주 중요한 기사한 말까지도 좋으시네요. 너무 좋은 기사라 너무 긴장하셨네요. 예, 네. 네. 방송작가 12호로에 드디어 연예는 박하수다 인터뷰 기사가 났습니다. 인터뷰는 안 했어요. 인터뷰는 아닙니다. 인터뷰는 안 했어요. 언급만 됐습니다. 예. 네. 케이스 중에 한 케이스. 예, 언급 예. 인터뷰 절대 아니고요. 언급만 됐습니다. 예, 우리 연예는 박하수다에 대해서 엄청나게 지금 그런 기사가 지금 실렸습니다. 근데 이게 방송 작가 이거 일반 독자분들은 못 보시는 거예요? 예, 못 보시죠. 그렇죠? 이게 방송 작가 협회에서 그렇죠? 예, 나오는 언론사에만 배포하고 뭐 이렇게 공공기관 가 예, 그리고 이제 협회원들, 예, 예. 원들한테 온라인에서는 못 보나요? 그 온라인 서비스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좀 알아봐야겠네요. 네, 예. 들을 수 있으면 좀 하게끔 해서. 아,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설명해 예, 소개해 주시죠. 예. 사실은 이제 오늘 빨리 하세요. 빨리 하세요. 아, 저도 마음이 급합니다. 아니, 내용을 전전 보러 가야 돼요. 빨리. 핵심 부분만 하세요. 핵심 부분만. 너무 빨리 접하라 그러니까. 저도 마음이 급해서. 아니, 그런 소리 할 시간에 하세요. 여기, 사실은 지금 나 진짜. 팟캐스트랑 이동진의 빨간 책방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그 동급으로 지금 묘사를 해놨습니다. 아, 지금 거의 과장이 심하신 것 같은데요. 예. 제일 너무 과대평가하셨네요.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빨리 읽어주세요. 네. 좀 길다 보니까 조금만 짧게 하겠습니다. 그전에는 이 후일담 형식 이런 게 많았는데 이제는 전문성을 가미해서 영화 담당 기자랑 방송 담당 이분들을 전문가를 모시고 팟캐스트를 해서 했습니다. 지금 입소문을 타면서 지금 아 요즘 본문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 본문 내용을 좀 내용이에요? 네 본문 내용입니다. 아 그러니까 기자 이름 뭐 기자 이름 빼시고 김문석, 박은경, 하경원 기자가 진행하는 연예인은 박하수다는 10월 30일에 시작해 입소문을 타면서 인기를 얻고 있다. 이렇게 되고 그치죠? 있는데요. 네. 예 그다음에 예, 좋은 반응을 얻었다까지 나와 아닙니다. 있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작가분들. 행복하십시오. 전문성을 기반으로라는 얘기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아, 저희는 전문성 기반 안 들으시나 봐요. 저희는 안 들으시나 봐요. 전문성이 없는 방송 유명한데. 저희는 전문성이 없기로 유명한 방송인데. 아, 그리고 지금 댓글 중에 좀 의미 있는 댓글들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하경원 기자에 대한 댓글들이 네. 좀 눈길을 끄는데. 김만나 하면 안 돼요? 김만나? 아니, 이거 먼저 하시죠. 아, 제 거 해야 돼. 이게 바로 도플갱어라면서 존박 씨의 사진과 하경원 씨의 사진을 네. 붙여놓는 아~ 네. 아니 이거 그래서 제가 그걸 보자마자 문자를 보냈어요. 경원이 친구니? 아~ 그랬더니 하경원 기자가 네. 이런 말을 했죠. 네. 제 친구들은 그렇게 분별 없지 않습니다. 분별 시리즈 네. 네. 2탄입니다. 아, 네. 뭐 저기 존박 씨 말고도 또 닮았다는 사람이 있죠. 저요? 네. 아, 저 그거 댓글 중에 있는데 턱돌이 요거는 좀 사진부장께 약간 제가 민원을 넣어야 되는 부분이지만 과감하게 그 프로그램의 예능성을 위해서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제 저희가 프로필 촬영을 할 때 다 멀쩡하게 찍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제 재밌는 표정 하나 지어달라고 그러길래 끼를 부렸더니 저만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그 사진이 초이스가 됐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그래도 한 사람 정도는 좀 프로그램의 똘끼를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그랬는데 자기 홍보가 사풍이에요. 네. 결국 자기 자랑 아니에요. 근데 생각보다 폭풍이 크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전화 왔습니다. 아 이럴 수가. 우리 아들이 우리 아들 사진이 그게 뭐냐. 아니 근데 이게 네. 팟캐스트 할 때 가운데 이렇게 동그랗게 바늘처럼 돼갖고 동그란 원으로 돌아가잖아요. 네. 저는 그 원에 가려서 보이지도 않습니다. 아 근데 선배 근데 그 아이튠즈로 보시면 크게 잘 보여요. 잘 보여요. 팟빵으로 보시는 것만 안 보여요. 네 팟빵으로 볼 때 그럼 하기 전에 턱을 만지면 우리가 복을 받습니까? 이렇게 턱을 만지면 제가 무슨 도라로 한 거 아니에요? 김구라인가요? 김구라 씨인가요? 네.
아무튼 네. 아 그리고 저기 그 구속차장에게는 저기 나이든 이성재 같다. 아 감사합니다. 그런 반응도 있었어요. 아우 전 좋아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반면 저는 일반인. 저번 주에는 아만다 사이프리드에서 바로 그냥 격화됐어요. 일반인으로. 네. 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문성 없다, 허접하다 이런 댓글도 있었는데요. 맞습니다. 좋은 지적이시고요. 앞으로도 더욱더 전문성 없고 허접하게 진행하도록 이런 댓글도 있더라고요. 서울말 못하나? 예, 사실 서울 너무 뭐 지방 편중됐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사실 잘 못한다고 인정하셨어요. 사실 서울말 못합니다. 너무 전라도 사람이나 충청 사람이 없는 거 아니냐. 너무 경상도 위주다 이런 댓글도 있는데 아, 그건 앞으로 제가 한번 아 그러시죠. 제가 딴 분들과 바꿔 출연하면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예, 좀 전라도 위주로 한번 예. 저희 부장을 한번 모셔야겠네요. 아 괜찮은데요. 네 그래요. 끝내겠습니다. 김만나 순서입니다. 아, 네. 네, 지난주에 제가 가장 핫한 연예인들만 만나고 다니지 않습니까? 네. 지난주에 가장 많으셨나요? 핫한 연예인을 예. 제가 만났습니다. 여진구 학생을 제가 만났습니다. 여진구 학생? 네. 고등학생이죠? 네, 고등학생. 예. 핫한 고등학생. 가장 핫한 바위미남. 예, 바위미남. 바위미남. 회사에 방문을 해주셨는데 해주셨는데 고등학생께서 네, 해주셨죠. 해주셨는데 진짜 모든 기자들이 줄을 서서 기념사진 찍었습니다. 진짜요? 네. 어, 제가 그날 없어가지고 그랬는데. 네, 그날 없었죠. 오, 여진구 장난. 어, 여진구 진짜 인기 많더라고요. 여진구가 키가 인생을 건다고. 약간 좀 성장기 아닙니까? 아, 성장기죠. 네. 예. 조금 더 컸으면 하는 마음. 여진구 씨 열심히 크시고요. 네. 무지방 우유 요즘 좋습니다. 네. 칼슘 우유. 뼈는 보니까 통뼈더라고요. 근데 여전히 학생이기 때문에 나이도 어리고 이러다 보니까 약간 수줍음이 있는데 그런 아. 학생이 영화에서는 아 연기 너무 잘하죠. 사이에서 정말 네, 연기 잘하죠. 저희 박 선배께서 완전 여진구의 매력에 빠지셨죠. 네. 저는 그 목소리가 네. 좋아요. 동굴 소리. 네. 그 화이에서 진짜 엄청난 연기를 보였는데 아, 실제로 관객은 또 240만 정도밖에 안 늘었더라고요. 그게 저기 19금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좀 잔인한 장면들도 많고 사실은 좀 이야기가 대중적인 소재는 아니잖아요. 그 다섯 명의 아버지를 복수하고 이런 뭐 살해하고 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면 많이 들지 않았나 네. 저는 싶은데요. 저는 여진구 씨 편이니까요. 저 외모 지상주의잖아요. 외모는 아니던데요. 어 왜요? 약간 각이 졌더라고요. 아니, 아, 저 진짜 정면을 못 찍겠더라고요. 너무 박하시네. 그래서 제가 박하수다. 아니 근데, 아니 근데 진짜 남자 배우들한테 너무 박하셔. 그죠. 사실입니다. 아유, 그래서 박하신 게 아니라 관심이 없으세요. 관심이 여진 그래서 여진구 씨는 와, 여진구 학생은 너무한다 너무해. 그래서 늘 약간 측면으로 찍어줘야지만 아, 너무한다 너무. 얼굴이 이쁘더라고요. 정면 안 됩니다. 확실히 선배께서 이렇게 뭔가 좋아하는 배우. 좀 꺼요, 네. 하기자. 좋아하는 배우가 약간 비난을 당하니까 발끈하시네요. 욱하게 되네요. 네, 더 이상 뭐 만난 인연 이번 주 더 이상 만난 연예인 없습니다. 김만아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아, 예. 그럼 오늘의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뭡니까, 박 기자? 아 오늘의 주제는 세 명의 기자가 각각 뽑은 제멋대로 네, 어워즈. 예, 제멋대로 뽑은 네, 어워즈인데요. 가요 분야죠. 아, 올해 네. 가수 혹은 앨범 기자의 올해 앨범 노래. 혹은 가수. 하 기자가 먼저 아 저부터 해요. 네네 좋습니다. 저는 올해 가수는 제 올해 가수는 AOA입니다. AOA입니까? 네. 흔들려? 아니요. 네, 흔들려. 네, 아, 의외네. 어지도. 네, 의외네요. 제가 사실은 그 수많은 그 보이그룹의 홍수 속에서 지금 개인적으로 엑소 팬들한테 죄송하지만 엑소가 대세가 되는 그런 상황이 너무나 슬펐습니다. 어떤 대형 기획사의 그쵸? 어떤 네, 한때 제가 이제 입사 당시에 2007년도에 이제 마을이라고 하죠. 이제 경찰 돌 때 정말 몸이 힘든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저의 마음을 위로해 줬던 게 텔미였거든요. 아~ 실제로 그래서 박 선배의 주도 아래에서 댄스 그룹을 결성도 했었습니다. 어우 실제로? 예. 그 회사 그 운동회. 운동회 때. 운동회 네. 장기자랑에 우리 부서가 질 수 없다. 막내들 모았죠. 네. 막내들. 그래서 실제로도 모 가수한테 무대 의상도 빌려. 그렇죠. 네. 그렇습니까? 가발도 빌리고. 네, 가발도 빌리고. 몸빼바지. 네. 대단하네요. 그거 안 보셨어요? 그때 안 계셨어요? 반짝이 의상하고 노원구 어디 네. 한전연수원인가? 네. 한전연수원에서 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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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정말 화제는 됐지만 2등했죠. 네. 아 2등했어요. 당시에 저희 47기 수습 기자들이 너무 고생한다며 상을 몰아주셔가지고 네. 저 당시에 이제 스포츠 칸 당시에 열혈 차장들이 술을 드시고 만취한 상태로 막 그 집행부에 항의하는 정말 이런 그때, 추태를 부리셨어요. 그때 뭔가 이렇게 아무리 운동회에서 하는 거지만 순위에 또 우리가 민감하잖아요. 민감하죠. 사실은 그때 당시에 이제 체육부에 계시는 김은진 선배랑 저희 박 선배
하고 이제 주변 절친이시라서 저희가 이제 구석에서 이제 연습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전 지금도 그 박 선배와 김은진 선배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땠습니까? 저희가 이제 무대 의상을 몸빼를 입고 위에 이제 티를 입고 가발을 쓰고 우비를 입었거든요. 우비를 입고 다섯 명이서 얼망졸망 있으니까 얘는 도대체 뭐 하는 애들인가? 아니 애들이 약간 무대 공포증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회사에 안에서만 연습했는데 무대는 처음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막걸리를 좀 먹였어요. 깡 막걸리를 먹었어요. 막걸리를 먹. 이거 먹고 올라가라. 그래서 제가 매니지먼트를 좀 했죠. 그래서 그때 저희가 정했던 이름이 오장육부였습니다. 오장육부입니까? 오장육부를 다 흔들어라. 흔들어라. 예. 네. 오에 흔들려고 비싼데. 그렇죠. 아, 자연스럽게 이어지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정말, 예. 좀 에피소드 말씀드리면 그 거기 이제 센터에 이제 소년시대의 윤아 씨 격인 설현 씨가 있어요. 설현 양이 이제 내 딸 서영이 올해 드라마 나오고 그다음에 못난이 주의보 드라마에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외모구나. FNC 이제 소속사가 이제 FT아일랜드 CN블루가 있는 FNC인데 거기 소속사 이제 홍보 팀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우리 설현이가 내 딸 서영이 출연했는데 끝났으니까 인터뷰 한번 하시죠. 그러니까 저는 그 당시에 몰랐습니다. 에어웨이를. 그래서 뭐냐 얘들은 그런 생각으로 안 할 건데요. 아 제가 누군지 알고 안 할 건데요. 안 할 건데요.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그분이 상처를 받았어요. 아. 그 다음에 제가 이제 CN블루 홍콩 공연에 갔는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 기자님 아, 진짜 한 기자님들은 다 안 유명하지만 신이지만 해주셨는데 기자님은 왜 안 해주셨어요? 그렇게 하고 아니 안 유명하니까 안 했죠. 이렇게 했는데 제가 후회됐습니다. 그 친구가 흔들리다를 볼 줄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최근에 막 사정하고 있습니다. 아 다시 만나게 해달라고. FNC 홍보팀장님한테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과자 먹어도 되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흔들려? 네 흔들리고 있습니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멤버 중에는 누구 제일 좋아해요? 저 설현 양이요. 아 역시. 설현 양이 이제 95년생인데 내년 되면 이제 봉인이 풀립니다. 이 양반이 내년에 이제 올해 수지 양이 이제 봉인 풀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풀려서 허쉬란 노래를 부르면서 막 섹시한 이미지. 예, 막 이렇게 예. 골반을 드러내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설현 양은 뭐 20살도 안 됐는데 벌써 이제 벌써 유망주. 그래서 이 많은 유망주. 이 남초 사이트에서는 유망주 어떤 유망주? 몸매 유망주. 몸매가 죽입니다. 아, 참 몹쓸 방송이네요. 그 친구들이 굉장히 뭔가 가능성이 있어요. 외모적으로. 지금 청취자분들은 못 보시겠지만 두 남자의 얼굴이 상당히 붉어졌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네. AOA의 노래나 이렇게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최근에 그때 2007년 텔미 이후로 잃어버렸던 아 어떤 그런 감성들 네, 그런 힘을 얻고 있습니다. 아 FNC가 네. 좋은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 또 그 FNC 관계자분들 또 뵀는데 식사 자리에서 뵀는데 제가 또 AOA 예찬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 그러시냐고 이러면서 약간 고자세가 되시더라고요 갑자기. 그전까지는 AOA 아 이런 친구들이 하시다 갑자기 그러세요 이러면서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일당에 실패했네. 실패했죠. 네.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런 아쉬움을 담아서 저는 올해 제 가수는 노래는 뭐가 제일 역시 노래는 좀 숨은 노래라든지 뭐 숨은 인기는 없었지만 뭐 이 노래 좋았다던가 뭐 혹시 그런 노래 있어요? 가요로만 해야 되는 거죠. 아니 AOA 노래 중에 아 AOA 노래 중에 노래는 모르는 거 아닙니까 혹시? AOA 노래 중에서는 흔들려가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누구나 다 알지 그 피아노 그 말고 이제 이 친구들이 원래 밴드거든요 밴드. 그래서 화이트 블랙 이래가지고 이제 밴드 유닛 댄스 유닛이 따로 있어요. FNC 스타일. 그래서 FNC가 밴드. 항상 이 연주를 하잖아요 이 친구들이. 그래서 이제 뭐 그 노래 중에서 모야라는 노래 있어요. 모야라는 노래 있는데 모야 살 빠질 것 같다 이건 아니고요. 아무튼 그 뭐 AOA의 모야 그러니까 이게 밴드의 약간 매력을 근데 제가 봤을 때는 AOA는 밴드보다는 댄스를 해요. 이 친구들이 드럼이나 기타에 가려져가지고 몸매가 안 보였어요. 흔들려 가치를 좀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게요. 앞으로 좀 FNC 관계자분들 악기는 좀 네. 공연 때나 하시고요. 예. 좀 흔들리십시오. 방송에는 약간 덜 입고 나와라. 아 덜 입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안 되죠. 왜? 덜 입는 건 상관없고요. 그냥 몸에 잘 맞게만 입고 나오면 네. 정말 두 분이 진짜 얼굴이 붉어지신 상태로 계속 저도 AOA 좋아합니다. 정말요? 네, 흔들려 좋아합니다. 제 핸드폰에도 있습니다. 진짜요? 핸드폰. 아, 그 남자들 생각은 다 비슷한가 봐요. 네. AOA의 흔들려를 제가 바라보면서 보면서 예, 완전 뻑 갔습니다. 아, 그거 저 M카에서 M카 와서 보고 와서 완전 뻑 갔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바로 다운받았습니다. 금금을 주고 구입했습니다. 금금을 주시고 저도 정액인데 완전 싹 다 받았습니다. 네, 아우 진짜. 저 박 선배랑 저랑 이 음원 사이트 공유하는데 네. 아 차장도 공유하고 계시죠?
왜 제가 정액 결제를 해가지고 두 분이 쓰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하경원 기자가 정액 결제를 하면 난 다시 받기. 그래서 다시 받기입니다. 아 그래서 다시 듣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하경원 네. 기자 취향이랑 저랑 진짜 안 맞는데 내가 어쩔 수 없이 듣는 것도 없이. 많아요. 한때 김 차장이 그랬어요 저한테. 나오나 좀 받아라. 나오나 좀. 나오나 왜 이렇게 없어. 조용필 같이 나오나 좀 받아라고. 나오나 안 좋아? 잡초. 이러면서. 그래서 취향은 바뀌었어요. 선배는 뭐 우리 좀 AOA 얘기하는데 내가 너무 노땅 아니 노땅 드러내는 것 같은데 전 이적의 앨범을 들고 이적 네. 달팽이 아 달팽이 저 고등학교 때 달팽이는 아, 10, 그 이후로 15년 전 노래 달팽이 그 이후로 노래가 없지 않습니까? 왼손잡이는 아니 다행이다 같은 뭐야 거위의 꿈도 사실은 거위의 꿈. 예. 아유 그거는 다행이다 얼마나 인순이가 히트 시킨 거죠 인순이 아니 그래도 뭐 그냥 뭐 저 저작권은 걸러 가긴 간다만은 그렇죠? 네. 이적 노래 어떤 노래 좋아하세요? 아니 저 그 이번 앨범은 좋아하는 노래가 좀 맨날 바뀌더라고요. 처음엔 나 거짓말 거짓말이 좋았는데 나중에는 비포 선라이즈 아. 이 노래가 좀 와닿더라고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저는 비포 선라이즈를 들으면서 약간 이상한 생각도 들어요. 왜요? 그 밤일은 도대체 무엇일까? 약간 건축학 개론의 수치와 그런 앞서방 선배의 그러니까. 그런 거죠. 좀 약간 좀 많이 나가기도 하고 좀 왜 네. 뭐 도대체 그 번이는 무엇일까 아, 이런 생각이 그런 스타일 좋아하시네요. 아 되게 좀 서정적인 거예요. 아 저는 그러니까 이제 막 행복하게 잘 사는 이미지잖아요. 다행이다로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굉장히 천생연분을 만나서 잘 살고 있는 분이 고독에 대해 얘기한다는 게 좋고요. 근데 이적 씨는 약간 좀 올해는 굉장히 예능적으로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예능만 계속하다가 심지어 방송에서 에서는 되게 막 뮤즈드림, 허세 이런 걸 많이 있어요. 했고, 예 그리고 목소리는 사실 아빠 어디가에서도 많이 들었잖아요. 아빠와 아이들은 어떤 결과를 얻을까요? 그래. 이런 거. 다음 주에 기대해 볼까요? 예, 그런 거. 그랬는데 음반을 진짜 거의 3년 만인데 2010년 이후에 그래도 아직까지 그 고독의 의미라든지 이런 감성을 갖고 있는 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 앨범이 최고의 앨범이 아니라는 평이 있고 그것도 저도 공감하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감수성을 유지하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저는 이적 씨 노래 중에 그거 좋아하는 뭐요? 그때 미처 알지 못. 아, 저는 그 노래 들으면서 막. 근데 이적 씨 노래가 저는, 다 좋아요. 예. 네, 저는 이적 안 좋아합니다. 또 여기서. 채피디 요거는 앞으로 안 좋아합니다는 좀 편집해 주세요. 슈퍼스타 K나 이런 데서 후배들이 하는 것만 봐도 이 가수의 곡이 얼마나 좋은 곡인지를 알 수 있죠. 그리고 저는 보면은 가사가 어려운 단어로 안 쓰는데 마음에 와닿는 거 있잖아요. 그런 그렇죠. 게 좋더라고. 다행이다가 딱 그런 거죠. 네, 다행이다도 그렇고 와닿는, 거짓말도 그렇고 무슨 내용 좋으세요? 그것도 이제 어려운 단어가 아니거든요. 그대만을 하염없이 기다렸는데 그대만을 쳐서 길은 얼어붙고 얼어붙고 예 결국 내 마음도 얼어버렸네. 예, 물끄러미 선체 해가 저물고 막 이런 거 좋잖아요. 저기 밤이 깊어도 결국 차장님 모르시는데 굉장히 서정적인 분이에요. 아니 네, 그러니까 전 이런 게 되게 좋더라고요. 박 기자랑 이 지금 상황이랑 딱 맞는 건가요? 그런 상황 때문에 또 하염없이 기다리고 하염없이 기다리다 보니까 아니 하염없이 기다리신 건 선배가 아니라 저희 부장이죠. 저희 부장이 선배 댁 근처에 술집에서 하염없이 선배 기다렸어요. 아유, 예, 왜 안 나와? 우리 부장 얘기하지 맙시다. 알겠습니다. 부장 상처받으실 것 같아요. 그럼 안 되고 뭐 하염없이 기다렸는데 최근에 뭐 기다리는 사람 있습니까? 예, 기다리고 싶네요. 네. 뭐 조만간에 뭐 결혼 소식도 들 듯. 막 나가지 결혼은 하경원 기자가 먼저. 차장은 올해 진짜 M카를 많이 다니시면서 정말 아이돌도 많이 보셨나요? 네, 엄청 봤습니다 지금. 개인적으로 처음에는 진짜 아이돌은 진짜 별로 안 좋아하시죠? 안 좋아했습니다. 네. 노래도 잘 못하는 것들이 춤만 춘다. 디지털 영상 팀에 오시고 나서 확 바뀌신 것 같아요. 예, 네, 노래도 보기 전에는 몰라요. 그죠. 무대하는 거 보면 진짜 카리스마 있잖아요. 애들이 또 그 군무 애들 맞추는 거 노래하면서. 아, 진짜 잘하더라고요. 노래도 사실은 좋더라고요. 또 누가 제일 좀 인상 깊으셨어요? 뭐 AOA, EXO 이런 애도 사실은 M카 가기 전에 듣기 전에는 몰랐지 않습니까? 크레용팝도 가서 보셨다면서요. 크레용팝 귀엽더라고요 저는. 아저씨들의 완전히 로망 같더라고요. 너무 예쁘지 않다는 게 오히려 장점인 것 같아요. 그 실제로 거기서 또 아저씨 같은 사람들이 와서 후렴구도 따라 부르고 팝저씨들 아닌가요? 아, 예 맞습니다 팝저씨들. 아, 아저씨. 그 공사장 그 헬멧 쓰고. 예 보시면. 실제로 헬멧을 쓰고 왔더라고 또. 그죠. 예.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약간 좀 황당하던데.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만 그까지 와서 헬멧 쓰고 말이야. 근데 팬들의 아이덴티티를 보이는 거죠 그런 거. 그러니까 뭐 봄 같은 거나 풍선이 아니라 요즘에는 이제 뭔가 가수에 맞춰서 자기도
곡자를 만들면 옛날에 풍선 색깔 갖고도 또 그렇죠, 얼마나 싸웠어요. 예, 팬들끼리 뭐 앞장을 뿌리느니 뭘 하느니. 네, 그리고 같은 뭐 붉은색인데도 뭐 펄블루, 샤이닝 블루, 샤이닝 펄블루. 사실 보기에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 그게 것 같은데 그게 본인들끼리는 네. 이제 그렇죠. 되게 색깔은 정해져 있고. 그래서 그 신화 팬들이 신화 팬이 주황색이잖아요. 팬들이 그 지금 택시가 새로 바뀐 택시가 주황색이잖아요. 그렇지. 그 바뀐 주황색 택시만 타고 다닌대요. 아 진짜요? 아, 쫓아다니는데 지금도. 예, 지금도.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그 옛날 택시 아직 남아 있잖아요. 그거 안 타고 살구색. 꼭 그, 꼭 살구색 택시. 꼭 그 주황색 택시 얘들아, 타고 다니. 밤에는 일찍 집에 가라. 얼어 죽는다. 그 택시 타고. 기다려 죽는다 죽어. 일찍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까 이제 아까 노래는 이제 흔들려서 꼽았는데 앨범은 저는 개인적으로 다이나믹 듀오 77을 아, 다듀오. 네, 저는 약간 잘 뭐 오해하시는 분이지만 힙합과 락이 저의 아유. 소울의 베이스먼트거든요. 한영원 기자가 예, 랩을 또 잘해요. 그럼요. 저 레이디 경의 출장 래퍼로 간 적도 있어요. 아 정말 야. 레이디 경 회식에. 레이디 경 회식을 하는데 갑자기 동기 전화가 온 거예요. 오빠 래퍼가 없어서 래퍼 부분은 그냥 뛰어넘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아니, 아무래도 이제 거기 가니까 지금 현 국장이 지금 좋은 국장이 계셨거든요. 아 그때 당시 출품 국장이 계셨는데 좋은 국장이 저 구석에 앉아 계시는 걸 제가 알았지만 제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출장 댄서와 래퍼로서 다음엔 저도 같이 좀 불러주세요. 제가 봤을 때는 조 국장 임기 내에는 제가 주요 부서 가기 힘들 것 같아요. 내가 뭐 한마디 해도 막 씹고 이럽니다 지금. 가감을 씹어줘야 됩니다. 지금 차장이 말씀하신 분량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보면 비극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근데 옛날에 다이나믹 듀오 그 3집인가 4집때 비극 1이 있었거든요. 비극 2인데 아, 비극 1이 뭐냐면 노래 좀 불러주시면 안 되나요? 아니 노래 랩이 너무 많아서 아 그래요? 아 미안합니다. 내용만 말씀드릴게요. 비극 1은 어떤 그 여성분이 있는데 날라리한테 남자한테 꼬여가지고 이제 순결을 잃었어요. 잃었는데 순결을 잃었어요. 그 남자가 차는 바람에 몸을 막 함부로 구리다가 아, 에이즈를 얻는 단어를 좀 고급스럽게 좀 사용해주면 안 됩니까? 뭐. 아, 몸을 막 많이 사용하시다 몸을 다방면으로 사용하시다가 아 그것도 이상하다. 구천성 면역결핍증에 정말 아 좀 너무 싼티 난다. 아니 이러니까 기자가 진행하는데 전문성이 없다 싼티 이러니까 욕 먹는 거 아닙니까? 거의 80%는 저 때문에 아 정말 아 좀 창피하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들어봐 그녀가 너무 불쌍해 뭐 이런 얘기를 해서 불쌍한 그녀의 얘기가 아니라 비극 원이었는데 이번에 나온 비극 2는 뭐냐면 일어났는데 진짜 모르는 여자와 여관에 있는 거예요. 모텔에. 근데 알고 봤더니 어젯밤에 뭐 자기의 성공을 시샘하는 다른 무리들이 수면제를 타가지고 여자랑 같이 있는 사진을 찍어가지고 집에 보내서 이용하게 되는 과정. 되게 다이나믹 듀오 가사는 센 내용이 많아요. 그렇죠. 원래 예전에 이제 이 팀이 원래는 이제 그 커빈이라는 분하고 같이 시비메스라고. 맞아, 시비메스. 시비메스라는 네. 그 이제 팀을 있었는데 그때는 굉장히 가사 셌어요. 그러니까 뭐 약간 우리가 아는 얘기하는 집창촌 뭐 이런 것. 다루는 가사도 있었고 굉장히 막 자극적이고 욕도 많이 나고 그랬는데 이 양반들이 이제 다이나믹 듀오를 하면서 좀 양반들이. 순화가 됐는데 이 비극이란 노래에서는 그 듣는 그 줄거리를 따라가는 재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랩도 플로우나 이런 것도 괜찮지만 이 사연을 따라가는 그런 게 있어서 내용은 세지만 따라가는 네. 재미들이 네. 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이제 뱀 그런 노래 있었습니까? 그녀는 뱀뱀뱀 하는 아 느낌 진짜 다르다. 제가 하니까 무슨 저 시장에서 뱀판사 같죠. 뱀이 왔어요. 뱀뱀 그러니까 가수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그러니까. 느낄 수가 있어요. 네. 김 차장은 누구 좋아하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올해 가수 네, 올해 노래. 가수 영원한 락커 전인권이죠. 전인권 아, 덜컥합니다. 아 사연이 많잖아요 또 네. 올해 네.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습니다. 네. 어떤 노래가 그동안, 좀 좋으신지 그동안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나서 27년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27년 동안 뭐 했습니까? 전인권 씨가 지금 전인권 씨가 안 계신데 여기 나온 게 아닌데요? 안 계신데 저한테 물어보세요. 아 그래도 이 빙의가 돼서 한번 대답해 주시면 좋죠. 많이 쉬었습니다. 목소리가 쉬었네요. 목소리가 쉬었습니다. 많이 쉰다고 쉬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27년 동안 꾹 쉬다가 들었다 나오시고. 아 저는 근데 전인권 씨 약간 에피소드가 있는 게. 어 그렇습니까? 작년인가 올해인가 그 지산에 오셨거든요. 맞아 맞아. 아 지산 돌아가시기 전에. 네. 올해 작년 주상권 씨랑 네, 돌아가시기 전에 아마 저번 여름이었을 거예요 작년 여름에. 근데 두곡가 나왔어요. 근데 딱 전인권 씨가 나와가지고 딱 마이크 이렇게 드시잖아요. 거꾸로 드시고 막 얘기하는데 멘트 이제 노래 하나 부르고 나서 코멘트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뭐 나이 들면 뭐 인생이 뭐 있을 것 같지? 별거 없어. 그러니까 그냥 즐겁게 늙어 이러시는 거예요. 멋있다 진짜. 그래서 아 진짜 좀 뭐 전현무 씨 하면 다양한 뭐 평이 있잖아요. 에피소드가 많지요. 그러니까 뭐 긍정적인 쪽으로 보시는 분도 있고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근데 그 삶을 대하는 그 쿨한 자세는 진짜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전 놀러와 나왔을 때 놀러와 거의 마지막에 왜 그 시즌 좀 바꿔가지고 거의 공연처럼 진행될 때 그때 굉장히 오래간만에 봤는데 그전에는 그냥 뭐 막연하게 그냥 들국화 나이 많으신 분들의 아주, 어떤 모임 같은 느낌이었는데 아 그분들의 정말 이게 인생을 같이 한 그룹인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호흡이 너무너무 잘 맞고 노래를 그렇게 잘하시는 분인 줄을 또 그때 처음 알았어요. 많이 상했죠. 예. 근데 또 새로운 창법이 약간 바뀌신 것 같은데 그 느낌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렇게 막 그 어르신들 노래를 들으면서 소름 끼친 거는 아 진짜 오래간만이다 이런 생각했었어요. 예. 음악하고 몸이 한 몸이 된 것 같아요. 막상 짚어주신 김찬현보다는 저희가 말을 더 그러네. 아, 예. 좋아하시는데 지금. 네. 좋아하시는. 예, 말씀하십시오. 저, 제가 좋아하니까 좋아하는 사람들 얘기를 듣다 보니까 또 저도 즐겁습니다. 아, 예. 옛날부터 좀 인연이 있으셨으니까 예, 옛날 뭐 좋아하고 뭐 학창 시절에 그렇죠. LP 모으시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어, 뭐 LP는 아니고 그때 CD였어요. CD. 아. 아, CD? 요즘 분이시네요. 그래요? 아, CD. 저희하고 몇 살 차이 안 나요? 아니, 깜짝 CD? CD 저 아, CD 있습니다. 들국화 1집 CD랑 어 최근에 저, 사진 아니야 샀죠. CD가 그때 CD 나왔습니다. 나중에 그래요? 나중에 어. 다시 CD로 만들어서 아, 나왔거든요. 아, 예. 어, 굉장히 그리고, 지금 막 새처럼하게 말씀하셨어요. 예, 나왔다고 내가 그걸 모를 줄 알고 이런 표정인데 CD 있어 나도 네. CD 나도 있다고 나도 CD 나도 CD 대야. 있다고 이렇게. 이런 표정 LP도 나왔지만 그 이후로 다시 그래서 CD로 다시 또 만들고 했거든요. 그 CD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노래 제일 뭐, 좋아하죠? 명곡이 너무 많잖아요. 네, 뭐 행진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지만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가사에 그런 음악을 만든다는 게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 시대에 아, 진짜 쇼킹했습니다. 저. 아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아. 지금 후배들도 못 만들 것 같은 네. 음악들 그렇죠. 그것만이 세상에 있는 것도 네. 좋잖아요. 저는 한때 그게 빠져가지고 노래방에서 그것만 불렀거든요. 네. 이것만 이렇게 그러다가 막 목이 목소리 그 정도 올라갑니까? 안 됩니다. 저희 노래 실력은 공인돼 있습니다. 랩만 잘하시는. 은경 선배의 노래 실력과 저희 노래 실력은 공인돼 있기 때문에. 제가 음치죠. 네. 노래는 그러면 제가 제일 잘하는 걸로. 목소리도 되게 카랑카랑하시고 좋으시잖아요. 네. 그리고 그 사실은 그게 좀 안타까운 게 한 2년 남짓 그 활동하시다가 그 손톱이 샥 사라져버렸죠. 샥 사라졌죠. 그게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고 또 방송에서도 머리 길다고 출연 안 시키고 말이죠. 너무 한 거 아닙니까 그때?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제약이 많았으니까요. 맞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악은 굉장히 사랑받고 대중들한테 인정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예, 음악의 힘으로, 음악만의 힘으로 대단하죠. 음악 공연 이것만으로 예, 음악 공연만으로 한국 가요계를 예. 접수했던 그 시기입니다. 접수 번호 몇 번입니까? 접수 번호는 2870375. 네. 샵 버튼 이러니까 전문성 없다고 그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볼론을 갈아요. 볼론 지금 챔 PD도 지적하잖아요. 혹시 지금 좋게 됐던 뭐 앨범의 노래. 아 들국화였는데요? 아니 아니요. 아니 들국화로 들끝났는데 지금 아, 이적하고 이적했잖아요. 했지 않습니까? 말고 또 아 하나 앞에 하나씩만 하는 거예요. 그럼 네. 알겠습니다. 몇 개씩 해야 될까? 시간 보면데 미안합니다. 아까 시간 없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예 네, 시간이 임박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이제 긋고긋고라는 들국화 새로운 앨범 걷고 긋고요? 들국화 앨범이 긋고 나. 아 그 선을 듣는다는 긋고 이건 긋고 아 이거 노래 걷고 옛날 느낌이 또 살아나는 그런 보이스로 또 한번 보여주시죠. 저희가 저작권 문제 없으면 좀 틀어드리고 싶어요. 그러게요. 예. 방송 좀 분량 시간도 때우고 네. 아니 하경원 기자한테 좀 부르라고 그러는데 느낌이 영. 아, 제가 하면 좀 이상하더라고요. 않네요. 전 반주가 나와야 좀 퍼포먼스가 살아납니다. 걷고 또 걷는다. 죄송합니다. 편집 좀 해주십시오. 창처럼 나오는데 창을 하시나 봐요. 뱀이었어요. 뱀. 뱀. 근데 이 노래들이 보면 이제 그 뮤지션들이 빵 터졌어요. 머리를 싸지고 계십니다. 나 좀 얘기 좀 하세요. 얼굴까지 빨개지고 일단 웃게 놔주세요. 우시는 거야? 웃게 놔주시고요. 그냥 혼자 말씀하시면 죄송합니다. 아, 그 뮤지션들이 이제 나이 들면서 나이가 들고 이제 세월의 흔적을 얻으면서 더 시너지 효과를 얻는 게 이 노래를 듣다 보면 되게 이 인생에 대한 생각들이 네.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의 인생, 들국화의 인생, 그리고 뭐 주창권 씨도 그렇죠. 안타까운 AOA의 인생이 보이죠. 그리고 이적
역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자연스럽게 나이 들어가면서 나이 드는 게 이제 노래에 묻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참 좋더라고요. 그동안 그러니까, 예. 예, 그동안 우리나라 가요계 보면 어느 정도 한 30대 좀 넘어가면 그다음부터는 쑥 사라진 경향이 분명했는데 조로 현상이 심하죠. 예, 조용필부터 시작해서 이번에 들국까지 올해는 좀 예, 풍성한 예, 그런 가요계가 되지 않았나. 저희가 또 기획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노장을 위한 무대는 있다. 어, 제목 좋습니다. 어, 그거 기획 나갈 겁니다. 어, 미리 말해도 됩니다. 아, 이미 방송 나가면 이미 나간 후겠네요. 그 어떻게 이제 노장을 위한 무대는 있다에 누구 쓰셨나요? 조용필. 예, 조용필 씨. 뭐, 들국화. 이문세 씨. 예, 그다음에 이승철 씨. 약간 느낌 그렇지만 네. 이승철 씨랑 신승훈도 넣었습니다. 아, 신승훈 그분들이 이제 아니 노장이라고 할 수밖에. 그 정도 경력이면 그렇게 미안합니다. 쏘리. 아니 저는 이런 분들이 이렇게 계속 음악 활동하는 게 앨범 내고 이런 게 좋아요. 사실은 한동안 그 산울림의 김창완 씨도 연기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아마 산울림이라는 그룹을 모르고 이제 연기자로만 그게 되게 아쉽더라고요. 정말 그렇죠. 대단한 음악인인데 막 연기를 물론 예 다방면에 말까지 더듬네요. 다방면에 활동하시는 건 좋지만. 그쪽으로만 좀 비치는 게 안타까웠는데 저 이렇게 이분들로 계속 빠내고 이런 거 너무 좋아요. 이분들로 인해서 사실 우리 가요계가 또 워낙 훨씬 더 풍성해졌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올해의 특징은 그런 것 같아요. 약간 한 4, 5년 동안 계속됐던 그 아이돌 천하가 슬슬 이제 좀 AOL만 빼놓고 다 접으면서 아유 저 사진 방송 하시네 또 뭔가 그 장르적 다양한 네, 효린도 있습니다. 아, 저 점심에 보니까 이동우 씨가 또 재즈 뮤지션으로 아 해가지고. 맞아요. 예. 진짜 재즈 음악을 그 음악 중심 이런 데서 듣는 건 진짜 오랜만이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도 음악의 저변이 좀 확대되면서 넓어지는 것 같아요. 즐기는 사람이 많으니까 아이돌 음악도 가지만 이렇게 그렇죠. 노장이라고 할 만한 이런 중견 가수들 그렇죠. 층도 탄탄해지고 사실 밴드도 있고 듣고 싶어도 예. 들을 수 없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권리를 잃는 사람들 뭐 그런 것도 지금 뭐 기획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예, 위반할 수 있겠네요. 송년 계획 준비 중인데 이름이 바뀔 것 같네요. 권리를 잃은 사람들에서 좀 바뀔 것 같은데. 네, 이름 막 말해서 되는 건지 아닌 되는 건지 잘 예, 모르겠습니다만 좀. 뭐 예, 그렇게 되네요. 뭐 편집해 주시고. 네. 내년에는 아, 네. 우리가 또 누구를 좀 기대해 보면 될까요? 네. 저는 내년에 그 이제 SM하고 3D 기획사에서 나오는 신인들. 지금 위너 같은 경우 IG 위너는 맞아요. 지금 리얼리티 TV 하고 있습니다. 네. 그 JYP도 보니까 파이브 라이브라고 이제 그 YG의 네. 여성 그룹도 나온다고 지금 티저 나오는 것 같던데 아 그거는 유닛 박봄 씨랑 근데 BNH인데 제가 네. 볼 때는 약간 효리 씨 아닌가 싶어요 아닌가요? 보겠네요 BH는 BH B는 봄인데 H가 뭐 효리 아니에요? 봄입니까? 네. 녹음이 끝난 뒤 YG의 새로운 유닛은 박봄 씨와 이하이 씨로 공개됐습니다. 한 명 나왔어요. 박봄 씨를 실제로 보니까 완전히 이제 캐릭터 비슷하게. 아니 박봄 씨 별로 안 좋아하시니까. 아니 괜찮아요. 박봄 씨 그렇습니다. 네. 뭐 이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 말밖에 할 말이 없네요. 그러니까. 아니 하고 싶은 얘기는 실제로 따로 네, 있는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방송용으로 자제하고 싶습니다. 순간적으로 머리 속에 슥 스쳐가네요. 이게 법적으로 걸릴까 봐요. 그 말에 탁 스쳐지는 바람 바람에. 네. 그만하기로 저 다른 얘기 하세요. 누가 좀 기대되세요 내년에? 아 내년에 효린이죠 당연히 효린 아닌가? 진짜 너무 사심 방송하신다. 아닙니다, 진짜 효린이 대. 아니 효린이 예를 들어서 허벅지를 안 드러낸다 이런 좋아하실 겁니까?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아니 그것도 효린이 큰 한숨을 깊은 한숨을 쉬셨어요. 네 방금. 네. 효린 외에는 안 보입니다. 어떠세요? 우리 박 기자는? 전 뭐 남자죠. 누굽니까? 엑소. 아... 미안합니다. 분위기만 썰렁해지네요. 여진구라고 하죠, 여진구. 분위기만 썰렁해지네요. 네. 왜요? 저희는 바깥에서 지시만 들어오면 혼란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밖에서 최 PD가 지시를 주면 누가 해야 될지. 그러니까요. 무왕정. 셋 다 지금 가요단이 아니기 때문에 무왕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음은 딴 곳에 가 있어서 전부 다. 이미 지금 전지현 쪽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오늘은 왠지 이제 가요 담당이 없기 때문에 약간 사심방송 같아요. 수인 선배 빙의 한번 할까요? 예, 하지만 재밌는데. 예, 여러분 굉장한 어마어마한 가수들이 앨범이 더 나온다고 하는데 가요단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나올지 안 나올지 우리는 사실 잘 모릅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 올해 앨범 더 해달라는데 저희가 시간이 없잖아요. 지금. 일단 올해 앨범 저렇게 얘기 안 했어요. 시스타 앨범에 대해서 좀 이번에 네. 평가해 주시면 어떠세요? 원더풀.
최고 앨범 최고 대부 앨범 대부 업체도 아니고 원더풀. 저희 뭐 이제 우리가 뭔가 체형 위주로만 하지 말고 예, 음악 위주로 음악성 위주로, 네, 음악성 위주로 한번 평가해 주시면 제가 어떠세요? 제가 또 시스타 효린의 그 노래를 제가 직접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바로 1미터에서 네. 아닙니다. 어디서? 아 쇼케이스에서 쇼케이스. 쇼케이스. 예. 바로 1미터에서 제가 들어봤지 않습니까? 어떻던가요? 라이브 아, 저는 잘하던가요? 사실 그 시스타라는 게 그냥 아이돌이라고 해서 그냥 가창이 별로다. 너희들이 뭘 하겠어? 댄스만 하겠지. 하지만 직접 듣고 나서는 오 효린이 이렇게 노래를 잘할 줄 몰랐습니다. 폭발적인 가창력. 아 그냥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선입견이. 근데 시스타가 이름으로 나온 앨범이 많지 않나요? 시스타 그 전체 앨범도 있었고 시스타 나인틴도 있었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효린 솔로 앨범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 중에서 그 이유는 잘 모르고 그 재능 잘 모르고 하긴 저희 김차장께서 이제 대중화를 하신 지가 이제 많이 되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 시기 기간을 보면 습득력이 굉장하세요. 네. 네. 그 기간만 따지고 보면 사실 얼마 하신 건 아닌데 굉장한 전문가로 지금 거듭나고 계십니다. 네, 예, 이 순간에 전문가는 저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예. 한 달 만에 전문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제가? 순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기세면은 진짜 한 1, 2년 하시면 진짜 뺨을 치겠죠. 그 타사의 네. 타사의 그 대중문화 평론가로 지금 네. 코멘트를 되게 거만한 표정 짓고 네. 있는데 인터뷰가 지금 세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네. 지금 다 거들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돌 이렇게 나이 드신 선배도 아이돌을 좋아하는 건 보면 아이돌이 그만큼 가창력이 굉장히 올라오고 실력적으로도 상승했다는 그러니까 응답하라 1994 보니까 옛날에 왜 립싱크하면 옆에 테이프 돌아왔잖아요. 그거 보니까 되게 신기해. 옛날에 립싱크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립싱크 하는 가수들이 거의 그러니까 있기도 하지만 굉장히 그 약간 선택형 예, 라이브를 하죠. 예, 라이브를 해가지고. 하죠. 그런 걸 보면 그 춤을 추면서 라이브 한다는 건 진짜 대단한 거잖아요. 겁니다, 진짜. 예. 그러니까 실력이 그 평균 이상으로 다 상승한 네, 것 같아요. 예. 뭐 효린 외에는 뭐 그냥 비슷비슷한데. 그러니까 효린, AOA 이렇게만 그냥 아니, AOA는 노래 잘하는 팀은 아니에요. 몸매만 좋습니다. 나인 뮤지스보다 몸이 더 좋습니까? 나인 뮤지스는 좀 비현실적이죠. 너무 키가 커서? 너무 키가 커서. 네, 모델. 키큰 분들 좋아하긴 한데 과연 대한민국 거의 진짜 2천만 명 중에 그런 취향이 있는 분이 많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아, 왜요? 키큰 여자들 좋지 않나요? 전 좋아하죠. 너무 말랐어. 어떻게 이렇게 음악을 평가를 안 하고 몸매 위주로만 평가할 말랐어요. 수가 있어? AOA는 아, 나 진짜 발육 상태가 남다른 정말. 아, 이 남자들 어떨 거야? 솔직히 객관적으로 놓고 말하면 아니 이거 회사 이름도 나가는데 좀 저희 지금 기자 작가 협회 지금 월간지 나오고 그러는데 저 너무 안 써가지고 전문성 없이 그냥 몸매가 최고다. 너무 예쁘다 이거 위주라니까. 저희가 허접하다는 얘기 중이에요. 맞네 우리 방송 작가 네. 12호로에 저희들 분격 있는 팟캐스트로 지금 거듭나야 되는데 지금 전문성이 있는 팟캐스트로 제가 언급이 됐기 때문에 네 그러면 예 네. 전문성 있게 얘기해 주세요. 네, 아이돌 그룹들의 어떤 실력에 대해서 네 그 두 번째 충격 받았던 건 역시 또 대세 아이돌이죠 엑소. 엑소가 네. 노래도 좋았어요. 노래가 엄청 좋았습니다. 그의 입에서 떠나질 않아요. 네네. 으르렁. 사실 진짜 그 전에는 몰랐던데 몰랐습니다. 엑소가 이렇게 노래 잘할지는 예상치 못했습니다. 진짜. 지금 또 잘하는 친구들이 또 따로 나와 있죠. 지금 해가지고 좀 유닛을 만들어서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12월의 기적인가요? 아, 아 그렇죠. 네. 네. 약간 그 슈퍼주니어 KRRY 그처럼 네. 유닛 크리. 많죠. 크리 저기 네. 슈퍼스타 K 슈퍼주니어. 그래서 저희가 끝낼 때가 됐네요. 아 진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컨디션이 떨어지시는 거 실제로 제가 언급한 그 가수들은 제가 실제로 돈을 내고 다 구입했습니다. 그걸. 제가 구입한 거를 지금. 두 번째 다운받은 누구든 돈을 냈으면 됐잖아요. 재정에 아까운 피해는 돈이. 그 다음 또 충격적이 됐던 게 사실은 그겁니다. 쿠데타. 아 지드래곤. 예 지드래곤. 올해 한번 지드래곤을 뺄 수 없죠. 예 지드래곤은 사실 뭐 천재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들어보니까 삐딱하게 들어보니까 천재적인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 아저씨도 그때. 이 아저씨. 이 아저씨가 88년생인데 이 아저씨인데요. 빅뱅 시절에 네. 제가 잘 몰랐기 때문에 거의 이제 군중의 네. 이제 그룹의 어떤 느낌들이 네, 강하니까 잘 몰랐습니다. 근데 GD 같은 경우에는 정말 수익도 많이 없죠. 아, 그쵸, 지금 뭐 예. 저작권 협회 144곡이 등록돼 있다고 지금 하는데 어, 그 정도입니까? 네, 그거 엄청납니다. 그거 한 곡당 뭐 노래방 뭐 라디오 틀면 다 와요. 아니, 그러니까 작곡가가 돈 잘 버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작곡가들은 다 건물 올리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건물 올리고 1층에 카페 네, 스튜디오 짓고 다 알잖아. 그 저희 같은 이런 부스에서 방송하지 않습니다. 아, 우리는 저작권이 없는 창작을 하잖아요. 우리 저희도 음원 하나 낼까요?
우리 방송에 뭐냐면 하기자는 말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짧게 좀 해줘야지. 너무 구구절절이 다 알아. 난 정말 두 분의 이런 티격태격하는 컷을 참 마음에 들어요. 너무 지금 말이 자기가 바쁘다 그러고 자기가 말 다 하고 말이야. 가시죠. 나도 말 좀 합시다 우리 지도래곤에 대해서 우리. 지도래곤 말씀하세요. 지도리 지도리곤. 이 정도로 우리가 언급해줬으면 지도래곤은 이 정도 우리한테 뭐 광고 좀. 광고도 좀 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광고를 해줍니까? 앨범도 없는데 지도리군 지도리군 참 말 잘 지어내네요 지도리 지도리라면 예전에 김용만 씨가 브레인 서버리 나왔던 그 지도리 아닌가요? 할 말 다 했습니다 더 이상 미쳐 나타났어 전 다음 주 주제 하나 생각났어요 아 예 하세요 저희 그거 제가 이제 댓글 보니까 너무 전문성이 없다고 이렇게 하시니까 제가 야심차게 하나 전문 전문성을 좀 발휘할 수 올해 사건 사고를 한번 정리해 보는. 야 전문가로서 뭐 표절, 나옵니까? 사망, 그죠? 뭐. 한 회에도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한번 이회 나눠서 한. 이회 나눠서 걸쳐서 한번. 저희 한번 묻어가죠 거기.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박카수다가 정한 뭐 2013년 베스트 10, 워스트 10 이래가지고. 아이디어는 지금 한번 예 준비를 네. 해보시고요. 제가 오늘은... 듣기로는 지금 아이디어는 굉장히 러프한데 조금 다듬어서 한번. 다듬어서 한번 매일 소 매일 소개해 주시죠. 매일 소개는 박 기자의 아름다운 낭낭한 목소리를 한번. 어 정말 목소리가 아니에요 그냥 선풀이 많더라고요. 네 정말 그러니까 이런 칭찬 언제 들어볼지 모르겠어요. 친구들 다 동원한 거 아닌가 모르겠네. 제 친구들은 안 듣습니다. 오히려 제가 저희가 무슨 의심하고 있는 거지. 차장께서 그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 민트, 박하, MINT, 골뱅이, KN. KHAM. KN이 아닌 거야. K 아 내가 이거 틀려가지고 이제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한 번을 제대로 할 때. 아 그러니까 한 번 제대로. 이게 저희 매력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아 내가 쓰는 거는 하는데. 양해 주십시오. 아 말로 하면 자주 틀려요. 인지 부조화 상태지. 미안합니다. 사과할게요. 예. 네. 그럼 이제 오늘은 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중가요 전문 기자 없이 사심 위주로 했다는 그렇죠. 거. 예. AOA 짱입니다. 예 그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다음 주제는 좀 그렇게 정했으니까 다음 주에 또 다시 뵙는 걸로 할까요? 전문성이 좀 떨어지더라도 이해하시고 그냥 수다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을 우린 커가고 있습니다. 커가고 있습니다. 네. 네. 댓글 좀 달아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고 사심 방송 네. 계속 방송 나가겠습니다. 저희들 좋아합니다. 사슴 방송. 사슴이 아니야. 사슴이. 사슴 방송은. 알겠습니다. 아 우리는 너무 많이 틀려요. 무슨 아 녹음도 아니고 사슴 방송이야 그러세요 저거. 죄송합니다. 네. 오늘은 그럼 이걸로 마무리 지면서 다음 주에 우리 또 다시 한번 눈길 얼음 빙판길 조심하시고요. 굉장히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만나 뵈도 될까요? 네. 제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갈 시간이다. 경훈아. 경훈아. 전지현이 기다린다. 가자. 아 근데 진짜 웃긴 게 전지현하고 김수현인데 김수현 얘기는 한 번도 안 하네. 어 김수현은 오랜만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 전지현에만 전지현 14년만에 나오잖아요. 아, 참 대단하다. 전지현 생애 처음으로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지현아, 저는 어떻게 이렇게 사심으로 전지현을 보고 와서 다음 주에 얘기해드리겠습니다. 김만나 시간에 전지현을 공개하겠습니다. 참, 전지현.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 주십시오.